시각 정보는 사람의 감각 기관으로부터 얻는 정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생성형 멀티모달 AI 기술은 이미지를 넘어서 비디오, 3D, 음성을 포함한 기술로 확장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멀티모달 랩 맡고 있는 이순영입니다. 저는 컴퓨터 비전 분야를 공부했고 멀티뷰 이미지에서 커레스폰던스 매칭을 찾는 문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LG AI 연구원에 와서는 스캔된 문서 이미지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DDU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시각 정보는 사람의 감각기관으로부터 얻는 정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굉장히 대용량의 데이터입니다. 이를 기계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처리가 필요한데요. 매우 대량의 데이터에서부터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압축하는 작업이 굉장히 흥미로워서 이 비전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1년 2월 LG AI 연구원에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는 AI 기술, AI 솔루션이 비전 연구 분야에서 필수적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최신 AI 기술을 배우고 연구를 해야 되겠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고 다양한 분야를 곁에서 볼 수 있는 것이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연구의 큰 밑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멀티모달 기술의 트렌드는 이미지 생성 기술의 확장입니다. 기존에는 텍스트로부터 스틸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술이었다면 이제는 이를 시간 축으로 확장해서 쇼폼이나 롱 컨텍스트를 가진 비디오 생성 기술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모달리티의 확장도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이미지, 비디오뿐 아니라 3D, 음성 쪽으로도 생성이 가능한 멀티모달 생성형 모델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트랜슬레이셔널 메디신 분야입니다. 이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임상실험 데이터, 유전자 시퀀스 데이터를 결합하여 보다 정확한 진단을 가능하게 하고 효율적이고 저비용의 임상실험을 설계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세 번째 트렌드는 인바디드 AI입니다. 멀티모달 모델을 이용해서 이미지, 음성을 입력으로 받아 통합적으로 환경을 이해하고 주어진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에이전트를 제어하는 기술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멀티모달 랩은 현재 두 가지 연구 분야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너레이션 분야입니다. 제너레이션 분야에서 이미지 생성은 주어진 텍스트로부터 이미지를 생성하는 연구이고요. 이와 더불어 생성된 이미지를 사용자의 지시어에 따라서 컨텐츠를 바꾸거나 스타일을 바꾸는 이미지 에디팅 분야의 연구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제너레이션 기술은 LG 생활건강과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화장품 용기나 패키지 디자인에 어울리는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영감이 되는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이 영감이 된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저희 이미지 제너레이션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이미지 언더스탠딩 연구인데요. 이는 이미지 캡셔닝이라고 부릅니다. 입력된 이미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텍스트를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저희는 비전 피처와 LLM을 결합해서 할루시네이션 없는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워크샵은 제로샷 이미지 캡셔닝을 위한 워크샵입니다. 세계 최고의 비전학회인 CBPR에서 개최되는 워크샵이고요. 이 워크샵에서는 두 가지 챌린지도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챌린지는 이미지로부터 가장 이미지를 잘 설명하는 캡션을 만드는 이미지 캡셔닝 챌린지입니다. 두 번째는 캡셔닝 리랭킹 챌린지입니다. 이는 저희가 이미지와 함께 준 여러 개의 캡션들에서부터 이 이미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순으로 나열을 하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이 워크샵을 통해 제로샷 이미지 캡셔닝 기술을 공유하는 장이 될 것이고 저희 연구원의 기술적 리더십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연구 분야는 메디컬 데이터 어널리시스 분야입니다. 기존의 의료 데이터 연구가 영상 분야에 치중되어 있었다면 최근 멀티모달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임상실험 데이터 혹은 유전자 시퀀스 데이터까지 함께 이용한 모델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LG AI 연구원은 다양한 글로벌 제약회사, 임상실험 회사와 협업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마커 발굴이나 피실험군 분류와 같은 과제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멀티모달 랩은 페어 리서처 구조로 자신의 전문 역량을 주변 동료에게 코칭하고 전파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연구 문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K
개개인의 전문 역량을 좀 주변 동료에게 나눠주고 싶었고요. 과제나 업무를 할 때 어떤 분이 부재 중이거나 다른 업무에 우선순위가 있을 때 그 업무를 좀 스테이블하게 이끌고 싶어서 하나의 업무에는 두 명 이상의 참여자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제너레이션 분야에서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체감 성능을 향상시켜 저희의 기술을 계열사, 외부 사업자에게 확산 전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델의 성능뿐 아니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또는 데이터 정제와 같은 다른 기반 기술들도 함께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디컬 분야에서의 목표는 다양한 태스크에 적용할 수 있는 메디컬 파운데이션 이미지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연구원을 메디컬 분야에서의 글로벌 강자로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LG AI 연구원이 멀티모달 연구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유수한 인재들이 와서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 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